추석 특집 온 가족과 함께 즐기는 홍콩 영화 추천작 탑3.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거기에 천재적인 프로듀싱 실력까지 겸비한 홍콩이 사랑하는 만능 엔터테이너 성룡. 수많은 필모그래피를 자랑하는 성룡이 작품 중 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손꼽히는 홀리스 스토리 시리즈는 감독 주연 모두 성룡이 직접 참여하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성룡표 코믹 액션 연기와 경찰이란 직업으로 보여줄 수 있는 멋있는 장면들이 더해져 큰 인기를 끌었던 이 작품은 1985년 폴리스 스토리를 시작으로 2탄 구령에는 3탄 초급 경찰, 4탄 간단 임무 총 4가지 시리즈를 1996년까지 제작해내며 엄청난 흥행 수익까지 기록했죠. 시리즈의 메인 주인공인 홍콩경찰청의 진가구 순경의 이야기로 마약범검거, 폭발사건 처리를 위한 범죄조직 소탕 등 권선징악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주제를 다루고 있답니다. 더불어 시즌1의 임청아, 시즌2의 장만옥, 시즌3의 양자경 배우가 출연하며 각 시리즈별로 당대 최고의 여배우와 함께 그려낸 케미는 피터지는 액션 장면 때문에 다소 폭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영화 내에 로맨스 한 스푼 추가하며 다채로운 매력을 맛볼 수 있게 해준 요인이 되었죠. 매고 그러니까 영화도 별로. 특히나 시즌3에 출연한 요즘 대세 배우 양자경의 걸크러쉬 뿜뿜하는 액션씬은 성룡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의 완벽한 액션 연기로 모든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어요. 성룡에 의한 성룡을 위한 영화였던 폴리스 스토리 시리즈, 지루한 귀성길의 킬링타임용 영화로 지금 바로 정주행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80년대 홍콩 고전 액션극의 대표 작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품, 1999년도에 개봉된 이연걸의 히트맨입니다. 어릴 적부터 갈고 닦아온 우슈 실력으로 모든 액션을 직접 소화해내는 액션극 최적화 배우 이연걸 주연의 히트작이죠. 짜릿한 액션 뽐내는 이연걸에 홍콩 코미디 영화계의 대부 증지휘가 만나 엄청난 시너지를 자랑했던 이연걸의 히트맨은 我只是想做一笔大买卖够了我就不做了那一亿够不够啊一亿狗哥可不可以把这笔生意介绍给我做 가난으로 인해 1억 천금을 노리러 킬러 얘기를 걷게 된 소부와 일본 거대 총수 치카모토의 죽음에 복수를 하기 위해 마음 약한 킬러 소부를 꼬셔낸 사기꾼 왕삼이 킬러계의 대왕이자 치카모토를 죽인 진짜 범인 지천사를 찾기 위해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사람 때려잡는 실력은 출중하지만 태생이 쫄보여서 여자와 아이는 절대 죽이지 않는 소심한 소부와 능청스러움과 뻔뻔함으로 중무장해 사람 올려내는 왕삼의 투샷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웃음을 안겨주었죠. 거기에다 이연걸 특유의 절도 있지만 무르르듯 부드러운 액션 동작을 통해 나쁜 놈들을 처단하는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 급이 다른 짜릿함까지 느낄 수 있답니다. 이연걸이 말아주는 액션으로 긴 추석 연휴 동안 느슨해져 있을 집안에 긴장감을 가져다 줄 이연걸의 히트맨을 추석 특집 영화 두 번째 작품으로 추천드릴게요. 주윤발, 유덕화, 왕조연. 이름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그때 그 시절 홍콩 인기 배우 총출동한 바로 그 영화죠. 도신 정전자입니다. 1980년대를 주름잡았던 홍콩 누아르 영화 속 단골 주제로 등장하던 도박을 소재로 삼은 도신 정전자는 액션과 코미디가 더해진 카지노 영화로 1989년도에 개봉됐죠.
さすが幕師の神、五大六、あんたの勝ちだ。 천재적인 도박꾼으로 도신이라 불리던 고진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 기억상실증에 걸리자 구멍가게같이 작은 도박판만 쏘다니며 양아치 짓을 하고 다니던 고자이와 그의 여자친구인 제인이 거두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람? 어린아이의 지능으로 돌아가버려 아무짝이 쓸모없을 줄 알았던 고진이 도박판의 신이었다니. 돈이면 뭐든지 다 하는 고자이는 고진의 도박 실력을 알게 되자 그와 함께 도박판을 휘젓고 다니며 엄청난 돈을 쓸어 담게 되어 한편 큰 도박판을 앞두고 행방불명된 고진을 찾기 위해 그의 약혼녀인 자넷과 최측근인 용방 또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쉽게 볼 수 없던 주윤발, 유덕화 조합의 개그콤비와 함께 후반부로 갈수록 가슴 웅장해지는 홍콩 영화만의 브로맨스까지 담아낸 영화 도신 정전자. 영화 초반에 까만 정장 차림에 짬 넘긴 올백머리로 카리스마 넘치는 주윤발의 모습과 기억상실증에 걸린 후 후줄근하고 어벙하게 바뀐 주윤발의 모습을 비교하는 재미와 함께 80년대의 복고 패션을 찰떡으로 소화해낸 유덕화와 왕조연의 Y2K 스타일링을 볼 수 있는 것도 이 영화의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웃음과 감동 두 가지를 동시에 잡으며 홍콩 영화 향수 불러일으키기 딱 좋은 도신 정전자로 올해 추석 가족들과 다 같이 모여 80년대로의 타임머신 여행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모두 아시아인과 함께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